아, 너무 일찍 오셔갖고. 괜찮습니다. 설거지 하는 건, 아니, 여기 그때 세 분이서 하신다 했네요? 두 분이서 하신다 했나? 두 분이요. 아, 두 명, 두 명. 아, 방 두 개고. 아, 맞아. 기억이 나. 벌써 2년이 지난 건가요? 이제 2월 때 딱. 2월 돼야 2년 때 네. 지나는 거죠. 여기 작은 방에, 아, 창문도 있고, 여기가. 사진부터 찍고. 그냥 편하게 하세요. 여기가 신림역에서 10분 정도 거리에 깔끔한 반지하입니다. 반지하인데 현관 입구에서는 반지하인데 여기 언덕 경사가 좀 있어서 창문은 약간 1층 같습니다. 방 크기는 지금 현재 남자분 두 분이서 살고 계시고요. 가격은 1000에 70, 그리고 관리비는 7만원에 수도까지 포함입니다. 2m 90에 3m 10이네요. 2m 90에 3m 10. 큰 방은, 작은 방은 요게 싱글 침대 같아요. 싱글 침대가 들어가고 조금 2m 조금 넘고 2m 30입니다. 작은 방은 싱글 침대 하나 조그만한 거 들어가고 여기 옷장 들어가고 수납장 이렇게. 여기가 옵션이 냉장고랑 가스레인지 빼고는 없었죠. 가스레인지랑 네, 세탁기 세탁기 있고 네. 에어컨 있고 네, 냉장고는 아니에요. 아, 냉장고만 그럼 없고 다 있었나요? 냉장고는 저희가 갖고 온 거예요. 그러니까 냉장고 빼고 네. 세탁기랑 가스레인지 네. 아, 에어컨 여기 거실에. 아, 거실에 있구나. 화장실에 창문도. 그럼 이사는 2월 달에 나가시는 거예요? 아니면 들어오는 사람 있으면 그 전에도 협의가 가능한 거예요? 협의가 가능하죠. 야, 그럼 한 달 정도 시간 여유 주면 네. 되죠? 오케이. 알겠어. 보증금 조율은 안 하는 게 좋죠? 보증금 조율 뭐 500으로 내리고 싶으면 500으로 내려도 돼요? 아예 이제 올리는 거. 아, 올리는 거. 네. 일단 손님이 있는 건 아닌데 일단 분명히 손님들이 물어볼 것 같아서. 다른 부동산 전화하면 안 된다고 하는데. 실장님이 그렇게 하자 그러면 내가 조금 생각해 볼게. 아, 알았어요. 그러면 일단 그 손님 있으면 연락드릴게요. 네. 네. 방금 찍은 건물이고요. 여기가 그 반지하입니다. 여기가. 근데 언덕이 있어서 외관에서 보면 창문이 여기입니다. 여기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반지하 창문이라고는 볼 수 없죠. 이 정도면 바깥에, 그러니까 현관 입구는 반지하인데 바깥에서 보면 그냥 1층 느낌 납니다. 이렇게. 재생목록 누르시면 1000개 정도의 방 영상이 있습니다. 가격대별로 정리해놨으니까 시세에는 많은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